TV. 자국장 나와서 푸는과 함께하는 집으로 방송. 일단 치킨 좀 먹고. 오케이. 가자. 먹어. 야, 먹기를 잘 먹겠습니다. 짜라. 일순 위에. 아재 빨리 삼촌. 짜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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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순. 아, 내 이걸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그거 좀 갖다 덜어줘. 너야. 얘 이거 치즈 먹고 싶대. 치즈는 내 거야. 주면 되겠다. 많이 좀 갖다 놔봐. 내 이거 먹고 있을 때가 이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럼 뭐 먹게? 필요한 거면 지금 이제 다들 사회인이 돼서 됐어. 30대 이상이라 소주 이런 거 안 먹어요. 우리 만나면 그럼 뭐 먹어요? 발렌타인 먹지. 몇 년산? 시바스리갈 이런 거. 23년산 이런 거 먹지. 어, 진짜 칵테일 잘 만드는데. 그럼 힘들어. 칵테일 잘 만든다고? 네, 오빠 칵테일 시간 볼 거예요. 뭐 콜라랑 소주 섞어가지고? 아니요. 아, 민들아, 30살 먹은 사람들 10명이 넘게 모이는데 소주 먹습니까? 먹을 수도 있지. 아니. 이게 저 팔 이거 좀. 팔 뭐냐 이제. 팔 좀 걷어줘. 돈 있는데. 걷어줘야 좀 누가. 단추를 빼. 더러운 거 아닙니다. 더러운 거 아니야. 알았어. 자, 정빨 돼. 여기는. 여기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됐어. 냄. 감기 옮으니까. 간 관리 확실하고. 네네. 먹던 치킨 여기다 놓지 말고. 알겠어. 끝까지 먹을게요. 웬만하면 한 입에 다 털어놓도록. 알겠어요. 야, 뭐라고 하지 마. 나랑 14살 차이야. 14살. 아재. 비해지지 않냐. 네네. 저랑 띠동갑이에요. 네네. 야, 그나마 14살 차이 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아까 누구야 그거 이름. 하지마. 누군데. 하지마 이래. 빡쳤어. 무서워. 그렇게 열받는 거 오랜만에 봐. 기침 이쪽에다 해. 공격. 왜 옥자한테 감기 옮으면 좋지? 좋냐? 옥자가 지금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야. 아니, 아니, 매우 좋아. 아, 그래? 게임 잘해.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야, 감기 걸릴 때 게임하라고. 아, 그저께 정말 내가 예뻐 보였는데. 맞아. 안타깝다. 그저께? 정말 아파서 수척해진 모습. 약간 눈가가 촉촉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근데 여자들이 예뻐하는 거랑 남자들이 예뻐 보이는 건 달라. 왜요? 저는 한이를 좋아합니다. 한이. 한이 좋지. 그리고 아이유. 약간 이런 거 좀 하얀 애들 좋아해요. 되게. 나 아닌데? 나 아닌데? 팀에 어떤 걸 좋아하신대요? 나? 고준이. 고준이? 응. 난 단발머리. 어, 단발머리. 응. 히로세 료코, 고준이. 머리 짧으면 땡이야. 난 수지. 응. 한세경. 나? 난 내 여자 좋지. 아, 석이 이게 뭐지? 석이 아닌가? 내 여자 좋다고? 난 베트남 배우 뭐 없나? 관리하는 거야? 아, 여자 관심 없다는 얘기지 난. 베트남 배우 뭐 없냐? 베트남 배우. 아. 있어. 웅박 나오네. 그러니까 베트남 여배우. 웅박 나오네. 베트남 여배우 없나고 베트남 여자 여배우. 고마해. 고마해. 베트남 칼국수. 백칼. 아우, 치킨을 너무 자주 먹어. 내가 지불 한 게 2주 전인가? 저번 주에 조나가 있고. 내다. 잊었습니다. 야, 강민정 축구 선수에게도 닮았잖아. 누구? 아, 누구야? 야, 시커먼 거 닮았지? 한국? 아니야, 외국 사람이야. 축구선수 닮았는데? 뭐 있는데? 누구지? 애슐리 형, 맞아, 애슐리 형. 애슐리 형 닮았어. 애슐리 형, 맞아. 이자스. 애슐리 형. 찾아보세요, 애슐리 형. 닮았습니다. 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봐. 뭐요? 왜 그 어떻게 치는지. 아 그런 거 말할 수 없습니다. 비밀이에요. 한 남자 이렇게 가운데 있었어?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찌질부리한 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기 뜯으려고 딱 만났는데 우리 굉장히 창조적인 일로 만났어요. 합류하려고 만났는데 커피 갔더니 게임을 하고 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어? 너도 이거 하니? 어? 나이 너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 못할 그런 게 있어? 네, 창조적인 일을 하다 만났어요. 뭐 미걸 했냐 둘이? 그냥 사생결단 그거 뭐야? 그 영화 나온 데잖아. 칠성파. 놀라다 현피 아닙니다. 놀라다 현피 아닙니다. 왜 나와서 불러 놓은 거야? 저희 둘이 뭐야 같은 지방이 아니에요? 네. 한 명은 부산이고 한 명은 부산 자주 가요. 진주고. 왜 자주 가? 진주 땅이 좁으니까. 부산 놀러 가? 그럼 진주 뭐 하고 놀아? 그럼 진주에서 뭐 하고 놀아? 근데 원래 진주가 학교가 그런 거고 일단 원래 사는 곳은 약간 동이었어요. 면에서 살았어요 이전에. 면? 면. 학교 되게 개구리 있고 막 이런 거 막. 어촌? 예, 네, 약간 개구리 막 있고 막. 이런 약간 지렁이 있고 막 그런 데 체인이. 근데. 근데 여기 온 거죠 부산에. 그래서 부산에 자주 왔어요. 부산은 신도시니까. 신도시. 맞지? 부산이 신도시야? 부산에 있을 거 다 있어요. 부산이 아주 큰 도시니까. 신도시다. 되게 큰 도시지 신도시. 마. 센텀시티 가봤나? 센텀시티 신세계 존나 크다 안카나 강아리 등킨 도넛스 등킨 도넛스 무바 이거 롯데리아 먹었잖아. 그냥 큰 도시지. 서울 다음이 제일 크잖아 부산. 맞아 맞아. 제2의 도시지. 너 부산 어디 사는데? 무시한 게 아니라 저요? 큰 도시라는 말이 이상해서. 저 남포동 주변에 살아요. 남포요? 해운대랑 뭔가? 멀죠 많이. 좀 초구석이에요. 그러네. 해운대가 부촌이잖아. 부촌. 잘 사는 사람들 다 놓네. 왜 저 겁나 많이 들었나요? 맞아 맞아. 알어. 땅값도 비싸요. 야 나도 가봤어. 이제 아니야? 가봤잖아 나랑. 작년이잖아. 재작년도 갔어. 그러니까 최근에 안 갔잖아. 좀 돌아다니고 그래. 집에서 그냥 있지 말고. 아 그래 당구장 부산 한번 초대해. 회사 줄 거야. 해 줬죠. 안 가. 저희 집이 그거예요. 대구. 대구 사람이. 왜 안 먹어요, 카영? 이요? 배불러. 점심 뭐 먹었어? 아니. 원래 그래. 내가 여자도 있다고 그런 거야. 맞아. 머리도. 뭐 발랐네. 머리 어제 자르다. 뭐 발랐네. 어제 자르고 안 고쳤으면 안 감았던 얘긴데 바른 게 나요, 안 감은 게 나요. 뭔 소리야? 바른 게나 머리 안 감은 게나. 그렇지. 발랐어. 하면은 아침에 그냥 뭐 젤이든지 뭐 무스든지 왁스 발랐어. 뭐 내가 왜 이러면 되지? 아이 무슨. 네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 응. 머리도 뭐 발랐네. 여자들 새끼, 온다고. 야 돼지 새끼들 말 조심해. 어? 너 이상하게 요즘 뭐라 간다. 인정. 난 인정. 난 인정.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연구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괜찮은데 왜 머리 안 바르지? 아니라니까. 뭐 안 바르면 이상하단 말이야. 바르면 되잖아요. 머리 일자로 잘라놨어. 지금 일자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잖아. 나 세팅을 했다고. 그랬네. 뭐 이쁘다고. 이쁘다고. 저 양념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아니 진짜 치킨 뿜을 것 같은데. 나 인정하네 진짜 웃겨서. 인정!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야 그럼 너는 먹고 얘기해. 아 웃겨. 야, 너희는 어디서 놀아? 놀 때? 부산에서? 저요? 사면 사이버 세상 소환사이 협곡. 우리 중 요즘 데이트 중에 최고인 소환사이 협곡 데이트. 그거 말고 음주 가무 막 이런 거 별로야? 안 즐겨? 네 별로 딱히. 사면 진주는? 진주가 어디 있지? 부산 옆에 있어? 아니 괴물어. 좀 멀리 있지 않나? 부산에 좀 조금 멀리 있어. 진주가 그게 있을 거야. 공군훈련소 공군기지. 어디냐고 진주가. 어디 옆이야? 아 담배 똥파리. 담배 똥파리 백한 개.
좋네요. 고맙습니다. 뭐 무수야. 읽어드렸는데. 진주가 공군기지 맞지? 저 진주 해군인가? 아닌데 공군훈련소인데? 진주 없어? 광주 옆에 있어? 아니야. 진주 잘 안 돌아다녀서 몰라요. 약간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여기 공군 진주 옆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야? 부산? 부산이겠죠. 좀 가깝네. 동상군에서 제일 큰 도시 부산이야. 아 진주 영산구야? 응. 네. 그렇구만. 우리는 소환사의 협곡에서 만나 장사. 그럼 집 밖에 안 나가? 잘 안 나가요. 진짜 안 나가요. 네. 우리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 와 있거든요. 카톡이 와. 롤하자. 목자 롤하자 이러면. 목자 롤. 아 만약에 롤이 안 들어와 있으면 막 전화해요. 롤하자. 너 아직 자? 너 뭐해? 롤하자 둘이 롤하자 싸운 적 없어? 없어요. 없어요. 막 개똥 싸가지고 야 이건 좀 아 빼랬잖아다가 야 내가 빼 안 빼고 싶어서 안 뺐냐? 없어요. 싸운 적 없어요. 우리는 서로 평등하게 못하기 때문에 맞아. 누구를 깔 그럴 처지가 안 돼요. 꽂히지 마. 그거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심하게 쪽을 써서 판이 망하더라도 그냥 야 쓰는 친구 다음 게임 하자 이러면서 새 게임 하자 이러면서 그래요. 좋네. 네. 보고 배워야 돼. 근데 그럼 실력이 안 늘어. 그러면 과연 아니야 감기 걸리면 되잖아. 롤을 잘하고 싶으면 감기에 걸려. 맞아요. 롤 컨디션 좋더라. 아, 아까 시즌1로 솔킬 봤을 때 놀랐어. 네 화면 보고 있었거든. 탐! 야, 네 화면이나 봐. 나는 오늘 좀 잘했어. 컨디션 좋아. 빨리 퇴근 하고 싶어가지고 니신님을 니신 별로였어. 니신은 그거는 누가 와도 별로였을 거야. 나는 탐 너무 고독한 것 같아요. 내가 막 좀 관심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야, 옆에서 계속 시즌2라고 해줘. 잘했다고 엄청나 잘했어. 이렇게 하고 다 관심 안 가져. 야, 다음 반 탁할까? 야, 그럼 그걸 자랐을 때 반응이 원하는 반응이 뭐냐? 잘했어요. 해줬잖아 시즌2라고. 내가 딱 할게. 인정. 옥자 관심 좀 가져줘라. 탁 따신 게. 뭐 하실 건데요? 내가 딱 할게. 나? 잘하지. 하는 거 많아. 아니 그럼 옥자가 서포트를 가야 된다니까요. 유리가 싫어한다고요. 싫다니까요. 너가 싫다고? 네. 내 서포트 싫어해. 이 친구 서포트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인재를. 누가 서포트해? 제가 서포트하라고요? 응. 얘가 원딜이에요? 원딜에 더 심해요 이 친구. 인간이냐? 봐봐 이렇게 싸우네. 아 원딜 진짜 극혐이에요. 야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나도 유리 미드 극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방금? 애니? 율리 뭐 율리아나 이런 거. 야 내 미드가 어때서. 괜찮았어 애니. 갱을 못 가져가지고. 야 너때 아재 말 좀 시켜줘라. 야 너네가 말 좀 내줘봐. 아 그래도 돼. 어, 이제 그냥 자고 와요. 우리끼리 좀 놀고 있을게. 야 내려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뭘 쉬다 와요. 저기 뭐라 미친다. 아, 뭐라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놀자고 왔지. 그러니까 어울려가 말도 안 걸고. 그러니까 말 걸 게 뭐가 있어.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걸 게 없잖아. 네가 존나 찍썩이는 거지. 왜냐면은 야 왜냐면 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이게 못 건다고. 뭔 소리야. 너희들은 없잖아. 아니, 방송인데 뭐. 에이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좀 와, 다르다니까. 나 보면 방송 아니면 말 진짜 안 거는 줄 알겠다. 안 거지. 와 그래? 어 그래? 어 아니 우리는 아무 얘기해도 돼? 야 그만 얘기해도 돼? 아무로 아 왜 얘기해도 되는 거야? 과거잖아. 과거 청산했지. 과거요? 과거야. 아니 뭐 어제나 그제도 과거는 과거니까. 맞아. 야 이러면 진짠 줄 안다니까? 아 좀 쉬다 와요. 아 피곤해. 빨리 하고 빨리 한 게임 끝나고 가자. 이겨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 다들 가고 싶어 해. 너는 안 가고 싶니? 가고 싶죠. 그래. 너 배고팠구나. 잘 먹는다. 그 밥 먹을 때문에. 얘는 시간대 없이 배고파. 아, 저 지난달에 식비 60만 원 나왔어요. 뭐 먹었는데? 참 맨날 뭐 피자 먹고 사 먹고 이래가지고. 술값아 술값은? 술은 안 먹어요. 먹어요. 그냥 밥값만. 그러니까 간식비랑. 응. 뭘 되게 많이 먹어요. 야. 너 술 안 먹는데 얘 칵테일 잘 만드는 거 어떻게 알아? 야 왜 배웠으니까. 그래? 너는?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칵테일 잘 만들어. 네 그냥 좋아해서요. 너는. 에이 이게 다 티나 야, 이거. 어? 아 진짜 술 안 먹어요. 이거 흘리냐 얘. 야. 네 앞자리만 지금 완전. 흥건해. 맛있어.
치즈 좀 줘라. 청파라 얘. 아 이거. 너 다 먹어. 우리 후라이드 줘. 응. 치즈 많이 먹어. 가져가. 양념 줄게. 양념 제일 인기 없다. 양념 내가 먹고 있는데? 응 많이 먹어. 야, 이 후라이드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네. 이게 점심에 결혼식 뷔페 갔는데 아우 진수정짜인데 못 먹겠어. 왜요? 바빠서? 너희랑 빨리 게임하러 올 생각에. 아이고 아이고 지고 있네. 아 난 저런 발림말을 못하겠다. 아이고 사실 일부러 수작 좀 부렸어. 뭐라고요? 내가 한 10분 정도 늦으면 내가 5분 정도 원래 늦는 거긴 했거든? 4시에 방송이 켜지더라고? 어 근데 하네? 그래서 밑에 차 대놓고 좀 내 숫자 좀 세다 올라왔지. 네. 날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메이플 스토리 쿠폰이야 미리야. 너 메이플 스토리 아니야? 내가 한 번도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응. 야 메이플 나 줘. 너 아직 하냐? 네 크로와서 진짜 뭐. 메이플 스토리 이거 PC방에 가도 돼요? 보통 메이플 스토리 어린애들 할 거라 생각하는데 다? 그래 어른들만 다 어른들이에요 다 어른들이 어른들이라고? 네 어른 아니면 어른들 많이 해? 나 그래? 대학생들 되게 많아요. 치킨이 세 마리 구하는데 쿠폰이 하나밖에 없어? 밑에 깔려있는 거 아닐까요? 아 어, 내가 먹던 거 어디갔어? 여기도 있네요 세 개 맞지? 좋아. 그럼 어린애들이 커서 어린 데서 계속 하는 건가? 네 초등학교 어릴 때 하다가 메이플 스토리 오래됐잖아. 아 내 친키 의문사 한 줄 알았네. 얼마나 됐지? 메이플이? 한 10년 되지 않나? 10년 넘지 않았나? 나 동료 가기 전에도 한 기억 있는데 메이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기 좋아요. 아 12주년? 모르겠네. 요새 초등학생들 다 롤 해요. 맞아. 맞아. 야, 저 야수! 시방에서 알바 했었거든요. 근데 막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와서 막 1시간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꼭 하서 이렇게 보면은 막 롤 하고 있어요. 야수 마이 특기. 그래서 아이디 막 op.gg 처음에 브론즈 3티어 막 이런 데 있고. 욕 겁나 해. 욕 진짜 많이 해요. 욕 진짜 안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꼬맹이들이 막 교화가 필요해. 그래서 초등학생들 막 많이 혼내가지고 그냥 엄마랑 많이 싸웠어. 엄마 막 데리고 와가지고 애한테 왜 그러냐고. 그럼 왜 우리 애 길을 죽이고 그래요?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길을 죽여 그래요. 난 엄마 아빠한테 PC방 갈 때 PC방 간다 안 그래? 그럼요? 순찰 간다 그러지. 무슨 애들 순찰. 무서워요. 어. 애들 키도 크고 큼직큼직해. 초 6 정도 되면 당구장 많아지 아마 애들이? 나보다 큰 애들도 많아? 응. 콜라. 콜라 먹으면은 까매지. 손 내꺼 어지구나. 사이다 먹어. 사이다. 물대지 콜라 먹냐고 해. 니 형 그렇게 놀리고 싶냐? 아니요 그냥 맨날 그러잖아요. 아우씨 까만 애들한테 콜라 먹으면 까매지는데요. 놀리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놀리고 싶냐고 형한테. 옛날부터 오랜 고전적인. 그러니까 형한테 여기서 포인트가 형한테 그렇게 놀리고 싶냐 이거지. 응. 싹수 노란 새끼들. 방송이잖아. 놀았잖아. 방송인데 뭐. 존나 빡치거든 그 얘기를 하면 진짜 진심으로. 웃으면서 내가 얘기하거든. 진지충. 아 다음 판 이기겠지? 다음 판에 내가 저 서포트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서포트 잘해요. 또 취했다. 니? 예? 맞아? 사실이야? 저 아니 왜냐면 저의 모자트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원딜을 너무 잘하지만 서포트는 더 너무 잘해요. 유리 소라카는 좀 잘해요. 소라카 잘한다고? 소라카랑 잡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와, 공격을 안 하고 아, 방어 뒤에서 방어적인 걸 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 그럼 너 원딜해? 시무룩. 내가 원딜 한다니까. 내가 서포트할까? 아 근데 유리 원딜보다 그 서포터를 더 잘하는 게. 아 그 왜냐면 제가 서포트하면 다음 판 진짜 이겨요. 믿어본다. 그 믿을 누가 가? 옥자. 아리 300판이었습니다. 아리 300판. 아리 장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진짜 제가 살 때. 누가 삶았어? 아니 그래 옥자. 그래서 개그맨님 감사합니다. 옥자 아리 하면 되지. 진짜 아리 잘해? 아니 옥자 아리 300판 했다니까요. 그냥 300판만 했어요. 많이 했다. 300판 하고 나 300판 한 챔프가 없을걸? 쪼랩 때 막 스킨도 사고 자
잘해 못해 그거만 얘기해. 못해. 너가 못해서 네가 갈 때 어때? 못해. 개못해. 개못해. 근데 왜? 그럼 미래 갈 사람 없어 얘 없으면? 진짜야? 미래 가면 안 되는데? 아 하면 안 돼? 뭐 미드만 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딴 나이 터지면 딴 나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근데 알았어 미드해. 너 미드 아리 해. 해. 나 정말 미드 아리 해요. 어 해. 야 그럼 욕하면 안 돼요. 나도 미드만 갖고 너 4판 연속 탑 사이언 갔는데 안 질리냐? 네 전 사이언 좋아요. 형 어디 갈래 그럼? 그냥 남대 갈게. 남대 가. 티모야 티모. 티모. 집에 갈래 그냥? 보내줄래? 아무 가려면 가고. 가고. 한 명 불러와. 아무거나 형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내가? 보내준다며. 딜리셔스. 맛있쩡.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는다. 요리 맛있쩡. 맛있쩡. 게임하는 도중에도 맨날 뭐 사 먹으러 나가요. 아 진짜 배고파. 갑자기 나 뭐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 야 뭐 엄청 많이 남았다. 님들 좀 왜 안 먹어? 걷다 먹자. 형은 저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나? 어. 아니. 카운트 안 먹었을 거고. 새벽에 만두 먹었어 나. 나 그냥 병장 같은 바로 갖고. 응 먹게 해. 이거 내가 제가 먹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대충 먹고 이제 끝내면 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무슨 그거 아니야. 배부르면 딱 멈추는 거야. 여기도 옥수수 있다. 옥수수 줄까? 응, 옥수수 먹어. 콘젤로드. 지금 라인 어떻게 가기로 한 거야? 됐잖아. 나 언제? 아리. 나 아리 내 아리 보고 싶어 진짜. 아리 언제 서포. 나 남는 거 남는 거. 진짜 내 아리가 보고 싶어. 탑 가라. 아니 네 아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딴 라인을 하고 싶어. 아 다 하고 싶어서. 응. 왜 우리 본라인 가기로 했잖아. 근데 수합을 문제 가지고 빌어먹을 놈의 거 구조 얘기하다가 전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이제. 아 양이 적어요. 금방 또 꺼져요 저는. 이따 또 배고프네.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이라. 난 폭식. 난 몸무게는 너무 짝짝 빠져서 체력이 딸려. 그러게. 부럽다. 부럽다. 이거 하나 더 없어? 뭐 콘? 네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네 앞에 그 빈 그릇 볼래? 시무룩. 어때 옥수수 좀 털어줘? 아 좋았어 브라더. 시벌이자. 그래요? 뭐 모자라 내 거 털어줄게. 시무룩. 중? 어? 나 배부르다. 주무로. 아니야 먹어. 너 먹어. 형 먹고 있어. 야 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멈출 때까지 같이 먹어줄게. 배부를 때까지 먹어. 어 그냥 까먹었어 우리 수업. 어 수업 못한 거 까먹은 거지. 나 까먹었어. 무도 얘기하다가 내가 무도에 정신 팔려가지고. 콜라 좀 주세요. 그거만 딱 이겼으면 되는 건데. 나 양. 그거 이겼으면 회피하지 모두가. 그치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저격하신 분들 뭐 한판 정도 딱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고 어 깔끔하게 딱 집에 가면 되는 건데 치킨 먹고 딱 하... 하영 원빈 닮았대. 나니 야 미안하다. 좀 해주면 안 되냐? 콘셉트 갔다 온대. 미안하다. 빨리 갖고 와. 나니가 뭔 뜻이야? 나니. 나니 몰라? 일제서. 어 일본. 일본 말이야. 나니. 어쩐지 여기엔 두 개 있었는데 여기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아유 의심해. 네가 다 먹었다고. 아니야 이거 저 세 개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모자라 한 개씩 세 개인데. 이거는 저기 또 밖에 안에 시킨 건데 남은 거.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너 좀. 아 우리 치킨이 세 개였어요? 응. 해맞잖아. 아. 스노우, 후라이드, 양념. 양념.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네. 그럴 수 있어. 많이 먹어. 아. 12시 전엔 끝나겠지? 간판이 끝나.
믿습니다. 낙겜팀이 너무 아까 자신만만해서 그 1승이 컸어. 그 1승이 진짜 컸어.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 1승이야. 이런 걸 스노우볼이라고 하나요? 맞아. 너무 무시했어 우리를. 각성했지. 각성했어. 맞아. 저격만 피하는데 리서브 좋았잖아. 하지 말라고 자꾸. 제가 이제 그 만라인선 걔 누구야 몰라 있어 레넥톤 걔도 좋았어. 걔는 생존에 힘을 많이 썼지. 아니 내가 그때 아까 그 솔직히 진짜 빈정상했다니까. 왜 1레벨 개노라 그럴 수 있지. 아 전멸 빠져가지고 빈정상인데 갑자기 저기서 레넥톤이 내려와. 그중에 브라운도 스물스물 올라와. 아 카영이 안 와줬으면 진짜 씨. 아니 잘 버텼어. 마우스 집어던질 뻔했어. 나 그럼 두렵게 먹는다. 아니야 괜찮아. 야 나도 먹고 있어. 아니 흘리면서 먹는다. 무도 먹어. 많이 먹어. 무는 취향이 아닌가 봐. 아니야 나 무 진짜 많이 먹어. 네가 한 개 내가 다 먹었을 거야. 아, 그래. 잘했어. 더 먹어 더 먹어. 뭐가 울린다? 내 핸드폰. 응? 니 거야. 또 겁나. 들어갈까봐 나도. 남으면 부산 싸가. 기차에서 먹어. 아 버스에서. 민폐예요. 어 완전 좋은데. 나 혼자 지금 끄덕인 거. 나 프랑스 기차에... 싫어하잖아. 왜? 아니 안 싫어요. 식은 시키는 냄새 안 나. 야 오징어도 막 먹는데 오징어에서 들려가지고. 난 좀 미안해서 못 먹겠던데. 미안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데. 이거 안 끊긴다. 뭐라는 거야? 먹고 얘기해. 아니 지금 먹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안 끊겨. 안 끊긴다고? 네. 한 입에 털로 나와. 케이티엑스 영화관이 꿀이래. 근데 그 영화 재미없을 때 또 재미없는 거 해줘. 근데 영화 보고 나면 부산 도착해 있잖아. 안 봐도 부산 도착해 있는데? 영화 보여줘? KTX? KTX 영화관 영화 칸이 있어요. 저 기차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예매할 때 영화 칸을 저거 예매해야 되는 거야? 근데 휴대폰 그냥 요즘엔 다 그런 거 갖고 다녀서 그냥 그걸 보는 게 더 편해. 자기 원하는 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데이터나 그냥. 아니 다운받아서 연결해 놓으면 데이터 안 나와도 보는 거잖아. 멀티미디어 그냥. 와이파이 안 되나? 혹시? KTX? 와이파이 될걸요? 되죠. 요즘 안 되겠어 설마? 그걸로 보면 되겠네. 그럼 다운받아서 USB 연결해가지고. 그래? 저장해가지고 가면 되잖아. 다운받아줘. 그가 해볼래? 핸드폰에 어떻게 넣어? 아니 손 있잖아. 없어? 있지. 아니 핸드폰에 넣을 줄 몰라? 파일? LG 그거 없을걸? 애플은 그거 있잖아. 그거 뭐야? 국내 건 그냥 넣으면 돼. 아니 그거 손 있잖아. 손으로 꼬여서 그냥 넣으면 돼. 파일 변화 USB랑 아니. 똑같아. USB랑 똑같다고 잭만 연결해서 그냥 하면 된다고. 애플이 어려운 거야 오히려. 애플은 아이튠즈가 쉽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쓴 사람은 쉬운데 더 어렵지 안 쓴 사람. 나 핸드폰은 아무것도 없어. 아 이게 포맷도 할 줄 몰라요. 헐. 윈도우도 할 줄 몰라. 아, USB처럼 하면은 그냥 하면 돼. 내가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었거든. 나 해킹도 하고 그랬어 아이폰. 내 스머프 빌리지 그 베리 그거 이빠이 사가지고 캐시 해킹해가지고. 근데 G2로 넘어오니까 안드로이드 뭔가 생소해. 그럼 USB처럼 돼? 핸드폰이? 일단 해봐야겠다. USB 메모리 있잖아. 그 메모리가 왜 있겠어. 그런 거 저장하고 다니라고. 핸드폰에 USB 메모리가 있다고? 내장 똑같은 거야 그냥. 그거 대박. 아까 그게 똑같은 거라고. 네 FM 세이브 파일 핸드폰에 넣어서 그냥 집에 갖고 와도 된다고. 대박. 그냥. 아 뭐 대박이야 몰랐어? 어 나 맨날 이메일로 보냈는데 세이브 파일. 아 진짜 뭐하는 거야. 뭐야. 나 이메일로 보내잖아 맨날 세이브 파일. 그래서 누리한테 안 갖고 갔으면은 이메일 좀 보내라고 내가. 이 노래 알았냐? 네? 잘 들었다. 진짜 잘 들었다. 역시 믿고 좀 해봤는데 영화는 네 맛있는데? 계속 먹으면 너무 맛있었네. 알았네. 순수하게 안 어울리는데 원래 랩등이어서 그래 내가. 왜? 아 이건 너무
웃겨서요. 너 남동생 있지? 네.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생겼어. 뭐 구구조사 벌써 했었어? 아니 그렇게 생겼어. 내가 잘 맞추잖아. 얘 맞춰봐. 뭘요? 가만히 있어. 뭘? 관상도 중이야. 관상? 너는 동생 있을 거야. 오빠일 거냐? 에이! 야! 동생 있었으면 극장. 큰일 날 뻔했어. 점쟁이 들이잖아. 애매한 애들인데 얘기 안 하잖아. 확실할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남동생 있어요. 얘는 남동생 있을 것 같아. 아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거? 남성한테 한마디 영상 편지해봐. 어. 싸웠잖아 예전에. 왜? 예전에? 예전에 싸웠어. 최근에. 근데 화해 안 했어? 화해요. 화해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 뭐 막 머리채 잡혔대. 머리채 잡혔다고 막 나한테 6탄전 했어. 6탄전. 왜? 그렇게 싸워? 아니 몰라. 아 혼자 걔 때릴 때 우리 싸우고 진짜 나쁘다. 헐. 왜? 너 아빠 보고 있니? 너 아빠 왜 싸웠는데? 아니 왜 싸웠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냥 싸웠는데 좀 맞았어요. 아니 근데 내랑 이렇게 싸웠는데 이상하게 막 나는 이렇게 다친 데가 별로 티가 나는데 걔는 다친 데가 막 티가 나가지고 네가 더 심하게 괜히 했네. 내가 더 막 엄청 혼내고 괴롭힌 거 같고 막 부럽다니 존나 대박. 야 남동생이랑 아직 20살 넘어서 6탄절을 하나? 난 여동생이랑 중학교 때까지 했었어. 저는 처음 이렇게 싸운 거예요. 에? 처음? 엄청 심한 걸로 싸웠네. 아 진짜 별거 아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 싸웠지. 막 밥 먹는 걸로 싸운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오빠랑 아직도 그럼 치고받고 싸워? 아 지금 안 그러죠. 죽고 내 같이 하냐? 옛날에 막 오빠한테 완전 깝쳤거든요. 막 앞에서 아 뭐 어쩌라고 이러고 몇 살 차인데? 3살 차예요. 근데 지금은 깝치면 안 된다는 거 알게 잘 안 깝쳐요. 머리 커진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안 싸우지 않나? 얘네는 안 싸우다가 이번에 심하게 붙었네. 재밌었겠다. 나 동생이 너무 이제 어려워졌어. 내 동생이거든? 네. 오빠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뭐라 불러요? 야. 야. 그럼. 야. 두 살 터울이라서. 너 동생 누나는 그냥? 네. 저 다 먹었어요. 누나랑. 응?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야라 그런다니까. 맞아. 존재라고 할 때만 오빠라 그래. 오빠. 그리고 지 그 우리 은행 계좌 카톡으로 날려. 그래 놓고 내가 잠깐 바빠가지고 입금 못하면은 독초 봐. 계좌 이러면서? 야. 야 돼지야 돈 뱉어래 저금통아 막 이러고 야 바쁘냐? 저금통 야 바쁘냐 이래 붙이고 알람 뜨거든? 고맙다고 또 와 난 3일 가 붙여주면 오래 가네 어. 3일이 오래 가죠 3일 오래 가는 거야? 오래 가는 거지 보통 며칠 가는데? 나는 비공감이 될게 공감이 안 된다 나 그래요? 밖에 없어 난 여동생 나한테 찍소리 못 하는데 좋겠다. 좋고 자시고 뭐 있어 그냥 그런 거지. 가볼까? 세세 아, 배불러. 소화해야 돼요. 졸리다. 한 잠 자볼까 그럼 다 같이? 한 30분만 잘까? 자고. 바닥에 매트 깔아놓고 어, 매트, 한 30분만 자다볼까? 매트 깔아놔. 카랑 솔로 아니야? 아 웃겨 여자친구 있어? 야 이 나이에 이 얼굴에 어? 솔로면 나가 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인정! 아이고 인정! 인정! 이게 뭐야? 아이, 인정! 인정! 나도 안 돼 인정! 인정! 인정. 아이고! 시버지잔? 나쁜 거 배워간 느낌이야 한번 아, 해봐 뭐야? 시버지잔? 그런 건 하지 마 이것만 배울게요 인정! 인정! 내 다음 요리네 하이픽 하영 여자친구 진짜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있지 맞아 근데 하영이 여자친구면은 내가 만약에 하영 여자친구잖아 그러면 약간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너무 말랐으니까 아 그건 웬만한 여자만큼 말랐으니까 몇 킬로 나가? 얘가 50대 나가지 50대면 그게 다르지 나는 그러니까 50 초반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형은 40까지 내려가니까 남자가 40몇 킬로야? 네 남자친구가 40몇 킬로야? 40까지 안 떨어져 50 그렇죠 그치 50초예요?
50 아니 50초가 아니고 50이지. 나보다 말랐어. 너무 말라가지고 나도 50 중반인데 막 부담스럽다 안 그래요? 어쩌면 우리보다 가련 까면 몸이 좋으니까 근데. 어쩜이 아니야 확실해. 아니 그러니까 자기보다 말랐으니까 아니 여자 쪽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상대적으로. 그리고 내가 너무 말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찌면 내가 싫어서 확실해 그런 게 있어. 까면 몸 좋아 괜찮아. 반응 뭐야 이게. 김국진도 배에 망자가 있거든? 그 마른 사람들이 김씨 몸매 그런 거 그런 몸매잖아요. 딱 그냥 별다른 그거 안 했는데 그냥 말라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근육도 잘 붙어 원래. 그럼 파우더 먹고 막 키워요. 힘들어. 됐어요 그러면. 됐어. 숨쉬기가 요즘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 게임을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라인들 옥자 아리 나 원딜 레몬 치우고 딱 이제 한번 딱 하고 딱 둘이 남는 거죠? 아 배부르당. 넌 배 안 부르면 이상하지. 왜 별로 안 먹었어. 맞아 이 나이 때 원래 다 많이 먹는 거야. 얘는 좀 아파서 그렇고. 다섯 명에서 치킨 세 마리에 반도 못 먹었는데 뭐. 맞아. 근데 나는 순산은 물려가지고 많이 못 먹겠어. 브라질산이라 그래. 진짜 순산은 원래... 브라질산이야. 되게 잘 먹는 국내산 없어. 아, 근데 야 국내산 순산이면은 안 물려? 브라질이면 물리고? 뭔 논리야? 쌈바야? 브라질 내내 국내산이라고? 아 논리가 왜 저래? 브라질산이야 여기 뒤에 써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국내산 100%로 돼있어요. 야! 국내산인데 내내 야 내내 소송 들어와. 허위 사실을 제보해. 내내는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입니다 여러분들. 국내산 이거 허당이라니까. 옛날 베베토부터 알아왔어 내가. 이거 구라야. 뭘 구라야.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지구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분 뒤